포인트 30은 공업재료 1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목재에 관련된 내용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목재의 장점과 단점 한번 볼까요? 목재는 공급이 풍부하며 지속적이고 가볍고 가공도 용이하고요. 비중에 비해서 강도도 크고 열 전도율은 낮고 재질이 부드럽고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이 낮아서 경쟁력도 좋은 편이에요. 자, 단점으로 보자면 풍화 및 부패의 진행이 좀 빠르고 가연성으로 화재의 우려가 있죠. 함수율이 낮아서 수축과 변형이 좀 심하고 방향성이 있어서 재질의 균일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 자, 이제 단점이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다루기도 좀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목재 분류를 보면 식물을 보면 은화식물과 현화식물 이렇게 좀 나눠서 침엽수, 화렵수 그냥 볼수 있는데 침엽수는 결이 곱고 단조로워서 대장재를 얻을 수 있어서 구조재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화렵수는 건조가 오래 걸리고 건조 후에 변형이 좀 심한 편이에요. 수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더 건조 변형이 심하게 일어나죠. 취재율이 50% 정도로 좀 낮은 편이고요. 내장수는 공업 재료 및 공예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재의 조직을 좀 보면 심재, 변재, 나이테 이렇게 좀 구분지을 수 있는데 심재는 재질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크고 수축 변형이 좀 적어서 양질의 조직에 좀 속한 편이고 변재는 무르고 연하며 탄력성이 우수하고 수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심재보다 내구성이 좀 떨어지죠. 나이테는 수목의 성장 연수나 강도의 표준으로 좀 사용이 되고요. 나이테가 뚜렷한 목재는 침엽수가 좀 더 뚜렷한 편이에요. 목재의 성질을 좀 보면 함수율. 아까 전에 우리 재료의 성질 얘기할 때 함수율 얘기한 적 있죠? 함수율. 목재에 포함된 수분의 양을 완전히 건조한 목재에 대하여 100분율로 나타낼 것인데, 이제 인화점 같은 경우는 180도씨 전후에서 열 분해를 시작하여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착화점은 250에서 290도에서 발화되는 것, 발화점은 350에서 450도에서의 화기가 없어도 스스로 자연 발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재할 때 이렇게 불에 관련된, 발화에 관련된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함수율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조에 대한 부분, 수분이 얼마나 많으냐, 수분 가지고선 뒤틀림이나 이런 변형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함수율과 발화에 관련된 부분, 되게 두 가지 요인들이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성질입니다. 자, 합판은 5에서 10%의 함수율을 가지고 두께 5mm 이하의 단판을 3, 5, 7, 9 등의 홀수로 교차시켜서 만든 것이 합판입니다. 집성 목재는 두께가 10에서 30mm 정도 되는 단판을 섬유 방향이 평행하도록 겹쳐서 접착한 목재를 집성 목재. 그리고 섬유판은 볏짚, 토막, 파지, 침전 펄프 등을 원료로 하여서 합성 수지, 내수재, 접착제를 첨가시켜서 가공한 것을 섬유판이라고 부르고요. 파티클 보드는 사용하지 못하는 목재, 나무 조각을 잘게 조각내서 접착제로 붙여서 굳혀서 만든 건재를 얘기하고요. 칸막이, 가구, 전자제품 케이스, 실내 장식재, 악기, 천장재, 방음재료 등으로 사용해요. 이 합판, 집성 목재, 섬유판, 파티클 보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렴한 가구 제품에서 특히나 더 많이 사용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으로 가구를 사시거나, 특히 지금 이 수험생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 분들이 대부분 20대, 30대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케아나 뭐 이런 데서 가구를 많이 사실 텐데, 그때 보면 이 이케아에서 산 가구가 합판인지, 집성 목재인지, 섬유판인지, 파티클 보드인지 이걸 눈여겨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냥 원목을 가지고서 이케아가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케아의 가구를 보면 나무긴 나무인데 친환경 재료를 쓰니까 나무긴 나무지만 나무가 되게 가볍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파티클 보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섬유판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합판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를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렴한 가구들, 시스템 가구도 있고 하면 그런 대형 가구를 파는 대형 매장들 한번 가보시면은 그 정도의 이케아 같은 그 정도의 가격대 그런 느낌의 가구들 보시면 이네 가지 중에 하나의 목재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통수를 안 맞으시려면 조금 아는 척을 하시려면 아 이게 뭘로 만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은 좀 무엇인지 여기서도 가격대나 이런 것들을 대충 파악하시고 특징들을 무엇인지 좀 파악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좀 아는 척을 하시면 가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가격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되게 판매자에 따라서 되게 가격의 변동차가 좀 심한 것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또 공부하셨으니까 이 재료가 파티클 보드인지 섬유판인지 집성 목재인지 합판인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하셔서 아는 척을 하시면 함부로 판매하시는 분이 함부로 못 하실 겁니다. 목재 공부하시는 공부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이런 용어와 함께 여러분들의 지적인 수준도 한 단계 더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